뭐지? 뭔데? 아까도 시작은 좋았지. 끝은 안 좋았지만. 너무 쉽게 잡는데. 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자고 있는 라가블린을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날라와서 죽이는 이유가 뭘까? 못된 놈들. 방금 나이스 축적기 나이스. 와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사기인데. 아하오. 자가수리도 돈 남았으면 샀을텐데. 돈. 내 돈. 야. 가지 말아 봐봐. 님 기다. 이거 포션 먹을 필요 없는데 그냥 먹을래. 어차피 여기 말고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뭐야? 불뭐 6개나 있어. 뜨끈뜨끈하네. 쓸데없이 불이 많아. 얼음 공주 디펙트. 근데 이거 뭘더 넣어야 되지? 조각 모음. 아이고, 서지 편향을 이렇게 주는 게 어딨냐. 인지 편향 룬 괴라미드 투입기. 룬피가 나올 것 같은데. 편향만 안정적으로 넣어 매기는 거 아닌가? 인공물 좀 줘보쇼. 엘리트 잡으러 갈까? 엘리트 지금 엘리트 잡는 것도 좀 불안한데. 더 강해져야 된다. 편향 그냥 바로 쓸걸. 선놈의 재구성. 영체와 캘리퍼스? 영체와 캘리퍼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켈 조개화석도 있고. 왜 이딴 것만 나오지? 게임 길어짐에 고서. 와, 상점 아저씨 게임 좀 할 줄 아네. 아, 왜 이렇게 빡세게 굴어, 이런. 그만 때려, 이씨. 그만 때려. 디펙트. 그는 바로 디펙트다. 걷어내기 이런 거 안 써요. 냉정함이나 주세요.
쌍절곤 아깝다. 아씨. 미치겠네. 실시간 밀집 그래프 떡락 중 방열판 플러스 방열판 플러스 쓸 덱은 아니지 않을까? 잘 모르겠고 3코스트 무지개 레디마도 좋겠다. 와이씨 잠만 아 잠만 진짜 개쓰레기야. 쓰레기같은 이벤트 쓰레기같은 몹 나왔네. 으질으질하다 진짜. 어메이징하다 진짜. 이제 레디만 해도 안 죽지. 대단합니다. 대단하군. 똥분열. 에이. 카드 보상 저 딱으로 주네. 자 창공 뒤질 뻔했네.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방어도 깨지는 거 봐. 섬뜩하네. 아, 뭐 맨날 숙청기만 나와.
이래서 언제 잡냐. 어뷰 모먼트 레이러. 게임 길어짐의 고서가 게임은 길어지지만 효과는 좋단 말이야. 닐리든 디펙트면은 보스전은 거의 안 죽지. 대신 잠법에서 죽음. 전기역학 겸두미 잡으려면 써야 돼. 핵배터리. 멀다. 불도 없다. 네, 뭔 놈의 시드에 불이 이렇게 없냐. 방열판 플러스 넣어놓으니까 그래도 일하네. 일제사격. 일제사격은 닐리로 뽑아서 쓰자. 되게 필요한 카드긴 한데. 변향. 뭐야? 드로 많이 봐서 뭐하게 코스트도 없는데.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방열. 자비란 없습니다. 향로 터보 이제 당연히 써야지. 방열판이 두 개나 들어갔는데. 아 근데 냉불. 와 냉불. 아니 냉불. 아니 냉불이 떴는데. 눈물을 머금고 터보. 닐리로 나오는 거 강화하려면 특별한 유물 먹고 저에서 지우면 되는데. 루피 고통 근데 좀 꼴받잖아. 서편. 댕넘당.
이넘강의 기운. 닐리스기 제일 좋은 캐릭터가 디펙트 아닐까? 향권 좀 합시다. 컴드 혼돈. 왜 안 나와? 아니, 망할. 어, 너무 약. 아이, 플라스마 좀 줘봐. 이상한 것만 나오네. 플라즈마! 진짜 나왔네. 어서 오고. 적용되네. 지식이 들었다. 하짐석 혼돈 후파 명중 혼돈. 상점 가서 인공물 찾아보자. 서지. 빙하 하나 하는 게 맞겠지. 빙하의 눈보라까지 가져갈까? 뭐야, 빙 없었네. 머쓱. 아, 빙하 대신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먹었구만. 아, 아하오. 아이고, 머미손. 어서 오쇼. 방열판 미라손. 방미손. 해냈다. 디펙트의 승리다. 섬탑은 이제 디펙트가 접수한다. 섬탑의 지배자.
디펙트. 뭐고 뭐고 뭐고. 아까부터 저 포션 진짜 일 아무것도 안 하네. 왜 맨날 저 포션을 쓰면은 쓸데없는 병원가. 유성 타격. 유성 타격도 타격이야. 병풍 병열판 미라손이라고? 보통 시드가 아니네. 예사 시드가 아니다. 이 시드는 진짜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도박실 줄 거 다 주네. 축전기 하나 더 넣으면은 열한 칸이라 안 넣을래. 부족한 건 닐리가 채워줄 거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나 메아리 같은 거 있으면 더 세겠다. 아이 더럽게 안 죽네 이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거인의 머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병법석 까까포션. 까까포션 들고 가야겠다. 상방도 잘 잡을지는 잘 모르겠네. 애매하네 뭔가. 센 건 확실한데 재활용 플러스 한 장 나오면 다 문제 없을 것 같긴 한. 재활용 좀 주십시오. 신뢰가 안 된다면 재활용 한 장만 사주십시오.
분명 세긴 센데 많이 아쉽다. 액트 3는 이미 깬 것 같은데 개미야. 섬탑이 워낙에 다이나믹한 동네라 빌라즈마죠. 서지 편이 안 나있어. 서 편이면 끝났지. 재활용 강화된 거 하나 먹으면 훨씬 셀 텐데. 양컨 오히려 얘네들이 빡세겠네. 버퍼트 까까 포션을 여기서 쓰는 게 맞았겠다. 빙하 없는 것도 아쉽고. 된장 서편 떴으면 문제없네. 수고 램쥐. 뭐지? 버티다가 서지 편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인가? 맞아요. 또 향컨 향로 사스텍.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운 고체 키우고. 아이 다 죽음 들고 있을 거. 1턴 2턴 3턴 4턴 섬탑에 한 까마귀가 빙벽을 두드리는 사연. 대체
왜그까마귀는빙벽을두드리고있었을까요?세발용주어하나치우고밀치포션.밀치포션은잘떴고.웬만하면깰것같은데.근데점탑이맨날그렇지.이정도피가낀거는뭐좀골받아도문제없고아이이럴수도있지한컨해야되는데너무세면안되는데죽지마셈저거다빼놔야겠다전기고치오케이향로사스택까지채우면되겠다털아이저기서까까털좀주지만털버퍼잘가이래갖고는완넘도안되겠다편향왜또나오는데먹어놓을걸그랬나잘모르겠고역장검드생각보다지금닐리에서좋은거안뜨면위험한상황이네별생각없었는데심장힘우주간다길이많이없다닐리네이놈쓰레기만주지말고눈보라하나더떴으면잡았겠다땡큐향로이다음에이제15곱하기15인가아니다몇치지아무튼내가이긴12곱하기15그다음에이제
75 곱하기 15. 그러면은 딜은 충분히 나온다. 굿. 너무나도 강했던 디펙트. 유물 조망겜 맞네. 아닌가? 이 승리. 접수 망함. 미막에서는 약했어. 전기역학도 없었고.